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입니다. 마리맘이 비행기 타고 어제 슝 제주 날라왔어요. 진짜 예약된 거 7개월 만에 온 것 같네요. 근데 이것도 다육이과죠. 근데 이거 이름이 뭔 줄 아세요? 근데 저는 예전에 포르투갈 여행 갔다가 이거를 살짝 갖고 와서 집에서 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거 왜 몰랐을까요? 그 멀리서 진짜 요만한 거 여보다도 더 훨씬 작은 거 데려와서 집에서 키웠는데 이게 제주도에 이게 겨우살이가 가능한가 봐요. 그죠?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꽃이 피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아요. 길바닥에 늘어질 정도로.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쫙 키운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오, 깜놀했답니다, 이거. 이게 따뜻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. 보이시죠? 엄청 통통하고. 긴 화분에 늘어지게 키워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거. 이게 해를 보면 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봐요. 요 빨갛게. 요. 예쁠 것 같아요. 우리. 저는 이거를 길게 늘어지면, 목대가 이런 식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안 예뻐서 계속 잘랐는데,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키우는 것도 제법 이쁠 것 같아요. 오늘 아침 인사는 제주도에서도 다육이맘은 다육이맘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거운 한날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